안녕하세요. 하아공주 황띠입니다. 요즘 모바일 대전이라 할 만큼 많은 정보들이 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한 내용이 있어 오늘은 생강과 대추를 넣고 생강 대추차를 끓여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생강차가 좋다는 정보에 마스크 꼼꼼히 착용하고 식자재 마트에 가서 생강 600g을 구입하여 400g은 생강청을 만들고 200g은 생강차를 만들겠습니다. 생강전은 600g을 5,500원에 구입했는데요. 정말 저렴하게 잘 구입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추는 400년 전통 대추 시베지 밀양에서 생산한 밀양 대추로 지인이 작년에 보내온 대추랍니다. 정말 크고 탐스럽죠? 그럼 이제 생강차 만들어 볼까요? 오늘 생강차에 들어갈 재료는 생강 90g, 대추 10개, 물 1.7L를 부으시고 5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 딸아이와 함께 했는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많아져 한편으로 좋은 점도 있네요. 지금 생강 대추차가 펄펄 끓고 있는데요. 잠깐 생강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생강은 체온을 높여주고 면역력을 키워주며 혈액순환과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겨울철에 굉장히 많이 끓여 먹잖아요. 감기 예방에 탁월하다고 하니 집에서 이렇게 끓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강차를 끓이실 때 가스불에서 끓이실 때는 20분은 센 불에서 끓여주시고 30분은 약불에서 끓여주세요. 저는 과일차 버튼에서 팔팔 끓이다가 대추차로 바꾸어 30분 정도 끓여주었습니다. 이제 생강차가 다 완성이 되었네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꾸준히 드시고 특히 코로나19에 생강차가 좋다고 하는데 생강차 끓여서 가족분들과 함께 건강을 지켜보세요. 달달한 맛이 좋으시면 꿀 한 큰술 넣고 타드시면 됩니다.